승모근입니다. 상부의 무파를 갖다가 뒤로 빼고 다리는 앞쪽으로 하세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립 포지션이 됐어요. 낙이 앞으로도 기울지 않고 뒤로도 기울지 않게 자세를 유지합니다. 여기 헤어라인 따라 보게 되면은 요 가장 심부의 후드 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개가 있죠. 그 추골동맥으로 지나가고 정맥으로 지나갑니다. 대를 갖다가 압박하는 게 최후의 이제 승모근인데, 승모근이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일자가 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거기가 타이트해집니다. 자, 어깨는 후방으로 빼고, 그 다음에 후두 하라고 생각하는 헤어 라인은 수장 라인으로 그 후두와 라인에 걸고, 서로 역방향으로 앞으로 압을 주고 뒤로 당기면서 후두와 하만 디테일하게 스트레칭을 줍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이 수장으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디테일해서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면은 요, 이 모지를 갖다가 후드 하에다가 위치시키세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는 뒤로 빼고 모지로 압을 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여기가 근근 접합부라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만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테크닉을 쓰는 거거든요. 자, 왠지 모르게 중심선이 잘 안 맞는다 느끼면 이번에 이제 반대로 역크로스 합니다. 크로스 합니다. 네, 상체를 앞으로 밀고, 네, 모지로, 네, 바깥에서 안쪽으로 압을 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여기가 좀 부분적으로 아플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누르면서 얼굴이 배지에 좀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보조물을 좀 사용해도 되고요. 압을 줄 때 계속 주지 말고 좀 줬다 뺐다를 갖다 반복하고 휴식 시간 좀 가지면서 이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작.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